우리 집은 커피 원두를 손수복과 손올림으로 내려 마시는데요. 오늘은 휴일을 맞이하여 커피를 볶으려고 합니다. 오늘 볶을 원두는 이디오피아산 시다모인데요. 예가체프 또 케냐 AA 등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입을 하곤 합니다. 우리 커피 볶음기는요, 그 전에 커피 동호 카페에서 알게 되어 구입한 커피 볶음기인데요. 한 커피 동호인이 손수 만든 자작 커피 로스터인 거죠. 지난 약 12년 동안 잔고장 없이 잘 사용하고 있네요. 이것은 커피를 볶는 도중에 커피 껍질들이 모아지는 곳이고요. 이걸로 부족하더라고요. 넘쳐요. 이 장치를 통해 커피를 볶는 도중 커피가 어느 정도 익었는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고요. 이 장치는 다 볶은 커피를 나오게 하는 출구이고요. 그리고 커피 볶음기의 내부 온도를 표시해주는 온도계입니다.
처음엔 커피를 손으로 직접 갈아서 했는데요. 요즘엔 이 기계를 써서 아주 편하게 갈고 있답니다. 이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정도가 두 잔의 커피가 나오는 양입니다.